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 목회 포럼이 위드 코로나19 한국교회 내부 선교적 과제를 주제로 정기 포럼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경험이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리교회는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에 8천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1개 나라에만 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모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이제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3년여 동안 위축됐던 한국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미래 목회 포럼이 이 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여러 교단 중견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 목회 포럼이 위드 코로나19 한국교회 내부 선교적 과제를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포럼 발지자들은 엔데믹은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추락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에서 아주 당연하게 하던 것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부분이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식당 봉사를 해왔던 교인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쉬었던 식당 봉사를 다시 하는 것에 교인들의 주저함이 예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주일 식사를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그냥 코로나니까 멈추긴 멈췄는데 다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그 엔데믹 리스크가 이제 들어왔다.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돈 교수는 코로나 엔데믹이 교회에는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위기를 잘 관리하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는 찾아가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회복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실천적인 섬김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김한호 목사는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섬김을 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찾아가는 일, 이게 중요하다. 이 섬김 디아코니아를 이제 교회에서 한다는데 이걸 통해 성장을 한다면 그건 실패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포럼에 참가한 이들은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희망이라며 엔데믹 이후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후 3년 만에 국내에서 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 감독들은 오는 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코로나 이후 선교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리교회는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8,500여만 명의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초기 교육과 의료, 여성 선교를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 감리교회는 현재 6,000개 교회, 120만 교인으로 성장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세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는 11개 나라에 14개 회원교단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이마저도 주로 중국계가 많아 원주민 선교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2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도로 결성된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AMC가 코로나 팬데믹 후 3년 만에 국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AMC 실행위원회에는
10개 나라에서 28명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AMC 고든 윙 의장은 옳은 길을 향해 걷자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시아의 모든 감리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선을 쫓아 협력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Always be trying to work with God to bring about good for our world, to love our neighbor in some way by doing good. So I think Wesley too understood this as one of the central challenges for us as Christians. Do all the good you can. 기감 이철 감독 회장은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소개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교육 사업하고 의료 사업을 중점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MC 실행위원들은 예배 후 실행위원회에서 내년 2월 말에 제6차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나 홍콩 감리교회가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감리교 대회는 3년마다 열리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감리교회 주최 대회 이후 아시아 감리교 대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감리교 대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아시아 지역의 선교적 과제를 나누고 감리교 선교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AMC 실행위는 또 네팔 감리교회를 신입 회원으로 인준하고 베트남 감리교회 출범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MC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5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며 정동제일교회와 주한교회, 부강교회, 내리교회 등 지역교회 탐방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편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10개 연회 감독들은 오늘 서울 용산역 인근 노숙인들을 만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10개 연회 감독들은 노숙인 30여 명에게 숙소용 스티로폼과 도시락, 간식 세트를 전달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감연회 감독들은 지난달에도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선물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오늘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를 상대로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당초 교단의 정직 2년 징계를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리회 내 반동성애 성향 목회자들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와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이 목사 측의 총회 재판 상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 YWCA가 최근 정기총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조현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조현신 회장은 서울 YWCA에서 자원지도자 활동을 시작했으며 서기이사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YWCA는 평화와 공동체적 삶과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사업 등 100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제11회 군선교전략캠프를 개최합니다. 예장합동 군선교전략캠프 주제는 샬롬 부흥으로 군선교사회 소속 회원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군선교 현장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군선교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군선교전략캠프에는 예비역 육군대장 이철휘 장로, 크리스천 상담가 박인경 코치, 한국군종목사단장 최석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로 가봅니다. 모리셔스는 다인종 국가로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낮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등 선교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은 나라인데요.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선교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리셔스의 소식 최윤규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리어스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할 때 면적은 제주도만 하고요. 인구 130만 명이 섬 한가운데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힌두교랑 무슬림을 믿고 있고요. 독립된 지 한 50년도 안 된 신생의 독립국입니다. 모리어스는 본래 무인도였는데요. 이 무인도에 네덜란드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또 유럽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서 인종이 섞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모리어스는 전체 국토의 80%가 사탕수수밭으로 이루어진 설탕을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모리어스 바닷가에 있는 해변의 호텔들, 리조트가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근래에는 사탕수수 농업, 호텔, 금융업, 여러 가지 산업이 다각화되어서 경제성장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천주교 합쳐서 한 35%가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개신교는 전체 인구의 한 5% 되지 않고요. 가장 큰 종파들이 이단 종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는 모리어스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130만 명 중에 한 2천 명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인된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 성공의 장로교만을 정부에 공인된 종교로 선정해서요. 이 종교들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 개종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종교의 자유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요. 모리어스는 기본적으로 다인종 사회이고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모리어스 사람들도 고의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핍박과 어려움은 있지 않지만요. 기독교 인구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또 학교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편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모리셔스는 일단 한국에서 많이 방문해서 모리어스 목회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모리어스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고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래에는 서구 교회들의 선교 역량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에만 기대하고 한국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 교회에서 와서 뭔가 돈을 주거나 선교비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리어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리어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바램들이 되게 건강한 선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리어스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유학생들이 유학 오는 아프리카 선교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모리어스에 있는 대학들의 동아프리카부터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대학생들이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리어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모리어스에 정착하기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모리어스를 선교할 때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모리어스가 1월부터 3월에 있는 사이클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담장과 예배당이 수혜를 입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모리어스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저희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모리어스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수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필요한 도움들이 도움의 성결과 잘 연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모리어스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난 가문이 이미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가호 전도 같은 방법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 특별히 학교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사는 유치원이 동네에 가장 좋은 유치원이 되어서 전도의 좋은 도구로 사용받게 달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교회들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사를 양성할 수 있는 또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력으로 모리어스의 좋은 목회자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목사들이 나와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선교가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국과 또 서구 선진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교사들의 사역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인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모리오스에 놀러 와도 괜찮으니까 모리오스에 오셔서 모리오스에 있는 교인들 또 청년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같이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로서 좋은 교제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리오스에 한번 오십시오. 모리오스는 좋은 나라입니다. 모리오스에서 추행교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백신센터는 오늘 온라인 줌을 연결해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 2.0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예장통합 대전선호회 2단 상담소장 양형주 목사, 2단 전문 상담사 권남괴 목사, 예장합동 2단 상담소장 신현웅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 최근 트렌드와 대응 전략,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대응, 교회 침투 전략과 대응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예장합동 제107회기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올해 목사장로기도회를 샬롬 부흥을 주제로 충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새해 첫 사업으로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오는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캠페인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